연이은 태풍 소식으로 도쿄는 요즘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집안에 꼭 박혀서 베이킹하기 좋은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키쉬를 만들고 남은 파이 시트를 이용하여 어릴 적 먹었던 엄마 손 파이의 맛 사크리스탱을 구워보려고 합니다. 타르트 틀에 파이지를 넣고 남은 반죽을 저는 냉동하여 두었는데요. 어젯밤 꺼내서 냉장실에서 해동을 한 파이 시트를 꺼내서 세로로 밀어줍니다. 저는 냉동해 놓은 파이 시트가 하나 더 있어서 또 한 덩어리를 밀어서 두 장을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설탕을 골고루 뿌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반죽 접기와 똑같이 3등분으로 접어줍니다. 반죽을 90도로 돌리고 다시 한번 세로로 밀고 한 번 더 설탕을 골고루 뿌리고 3등분으로 접어서 랩으로 싼 후 냉장실에서 약 30분간 휴지를 식혀줍니다. 저는 달콤한 사크리스탱도 좋아하지만 짭짜름한 치즈맛도 좋아하는데요. 치즈맛을 만드실 때에는 반죽에 설탕 대신에 치즈를 갈아서 넣고 접어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키쉬를 만들고 남은 그리에르 치즈를 갈아서 넣어주었는데요. 좋아하시는 다른 치즈를 넣으셔도 되고 파우더 치즈를 뿌려주셔도 됩니다. 30분 정도 휴지가 끝났으면 반죽을 꺼내고 덧가루를 뿌려가며 되도록이면 네모난 모양으로 밀어줍니다. 다시 반죽을 냉장고에서 15분 정도 휴지를 식히고 반죽을 꺼내서 내 모서리를 깨끗하게 잘라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주고 계란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토핑을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심플하게 설탕만 뿌리기도 하고 시나몬 슈거를 뿌리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 설탕과 아몬드 다이스를 뿌려보았습니다. 치즈 반죽에는 그리에르 치즈를 한 번 더 갈아서 뿌리고 후추를 굵게 갈아서 올렸습니다. 치즈와 후추 맛은 와인 안주로 정말 잘 어울리고 또 구워진 후에 꿀을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냉장고에서 약 15분 정도 휴지를 식힙니다. 휴지가 끝난 반죽을 꺼내서 피자 칼이나 작은 칼을 이용하여 약 1cm에서 1.5cm 정도로 자르고 반죽을 꽈배기 모양으로 꽈서 유산지를 깐 오븐팬에 올려줍니다.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약 30분간 구워줍니다. 슈가 사크레스테는 블랙커피와 잘 어울리고 시나몬 슈가 사크레스탱은 홍차와 잘 어울리고 아몬드 슈거 사크레스탱은 찬 우유와 잘 어울리며 치즈 앤 페퍼 사크레스탱은 적포도주와 잘 어울려서 저는 함께 잘 먹는데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음료와 함께 꼭 드셔보세요. 도쿄는 아직도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어서 빨리 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봅니다.